안과 언니가 들려주는 재밌는 눈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눈에 무언가 떠다니는 듯한 증상을 겪는 비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문증은 눈 안에 떠다니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눈 안에는 계란 흰자와 같이 물컹물컹한 유리체라는 콜라겐 덩어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눈을 자주 비비게 되면 망막과 유리체 사이가 분리될 수 있고 그 사이로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쪼그라진 유리체막에 주름이 생겨서 콜라겐의 변성작용이 나타나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축을 지나게 되면 작은 벌레나 거미줄, 먼지나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간혹 번쩍번쩍거리는 증상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유리체가 망막을 잡아당길 때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비문증은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50대 이전에 비문증이 나타난다면 근시가 있거나 눈에 염증을 앓았거나 이전에 눈 수술을 한 경우 또는 외상, 당뇨, 가족력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비문증 증상이 다른 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서 꼭 안과에서 검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망막박리, 유리체 출혈, 포도망염,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발생한 비문증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시력에는 지장이 없어서 신경이 쓰이더라도 그냥 두는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냥 무시하거나 친구처럼 데리고 지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하지만 너무 심한 비문증은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시력까지 영향을 줄 경우에는 간혹 레이저로 그 비문증을 제거하거나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없애주기도 합니다. 저는 심한 환자들한테만 비문증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 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지만 수술 자체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비문증이 약간 있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진 않고 많이 있는 분들한테는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수술하시면 유리체를 다 제거하기 때문에 다시 재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술하고 비문증이 다 없어진 다음에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발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문증만으로는 실명이 되진 않습니다. 단 비문증이 초기 증상인 망막박리는 하루 이틀만 해도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비문증이 있는 경우에는 꼭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망막박리는 망막에 구멍이 생기는 망막 열공에 의해 발생하는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셔야 합니다. 시력교정술과 비문증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시력이 좋아지면서 비문증이 좀 두드러지게 잘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비문증이 생겼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비문증은 망막박리와 함께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반드시 망막에 구멍이 발생했는지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비문증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아주 드물지만 망막박리는 실명까지 할수 있으니까 비문증이 생기시면 꼭 안과에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문증을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평소 눈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눈을 자주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평소 선글라스를 자주 착용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문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안과 언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